메타버스 심리 상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입니다. 메타버스 심리 상담이란 이러한 3차원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인데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의 아바타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잘 상상이 안 가신다고요? 제가 한번 메타버스 속에서 심리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댕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으로 나댕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할 상담자 희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상담실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만났는데 어떠신가요? 뭔가 게임 같기도 하고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새로우실 것 같아요. 이곳이 앞으로 저희가 매주 상담을 진행할 공간인데요. 여기는 광장이어서 우선 이야기를 나눌 만한 공간으로 이동해볼까요? 실제로 제가 체험해보니 익명의 아바타로 얘기할 수 있어 더 편하게 제 감정을 말할 수 있었고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필요할 때 바로 상담을 받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메타버스 심리 상담의 효과성을 더 알아보기 위해 심리학과 교수님과 메타버스 심리 상담가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저는 어떤 상담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자의 역량의 여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상담자가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전문적인 상담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든 그것은 상담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메타버스 상담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효과성을 논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부분은 있어요. 아무래도 메타버스 상담은 아바타를 앞에 걸고 이제 내담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하는 상담이다 보니까 그 익명성이 있어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미세한 구체적인 내담자의 얼굴 표정이나 비언어적인 행동을 아바타가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된 혹은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 말을 잘 알아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많이 하고 피드백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당신의 입장에 가보니까 요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고 요런 부분은 어렵게 느껴져서 되게 슬프다고 느껴졌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담자분이 고쳐주세요. 슬펐던 건 맞는데요 선생님, 요런 부분은 요래서 슬펐던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고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메타버스 심리 상담을 하면 재밌는 부분이 내담자가 자기 속 얘기를 굉장히 빨리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상담 장면에서 잘 안 나온 얘기 중에 하나, 근데 깊숙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타지 같은 게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사실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한 욕구를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런 것들을 말해줘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회기에 이제 자기의 아주 내밀한 판타지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외적인 외모와도 좀 관련이 돼 있는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면 상황에서 더 얘기를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해서 그 내담자가 되게 많이 남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대면 상담은 찾아가기 어려운 현대인들. 왠지 모르게 대면 상담은 두렵게 느껴지고 상담가와 직접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 이런 분들께 메타버스 심리 상담은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